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럭처 덱 펜듈럼 에볼루션을 개봉해보겠습니다. 메인 카드는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이죠. 태양용 자크가 사용한. 그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4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개봉하면 덱과 상자로 구분됩니다. 이 상자 안에 이렇게 룰북과 네, 플레이매트가 들어있습니다. 플레이매트는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과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그리고 성각의 마술사가 그려져 있네요.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덱으로 보겠습니다. 뒤에 뚜껑을 열고 네. 메인 카드인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 울트라레어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슈퍼레어 홍채의 마술사 슈퍼레어랑 흑아의 마술사 슈퍼레어 백익의 마술사 슈퍼레어 자독의 마술사 슈퍼레어 그리고 별에 있는 마술사 시간에 있는 마술사 상극의 마술사, 상생의 마술사, 각검의 마술사, 그리고 고개의 마술사랑 황룡의 마술사, 해안의 마술사, 법안의 마술사, 조율의 마술사, 그리고 포코의 마법석, 소환상 아이즈벨트, 호프너 시스터, 익센트릭 데몬, 해방의 아리아드네, 그리고 괴짜올 룩말, 그리고 신규 카드인 상상의 펜듈럼 그래프 어메이징 펜듈럼 흔들리는 눈빛 졸부의 항아리 매직 월 더블 사이클론 치킨 게임 갑부 고블린 미러클 싱크로 퓨전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 신규 카드입니다. 시공의 함정 속으로 펜듈럼 리본 펜듈럼 홀 연성하는 진동 흔들리지 않는 연, 엑스트라 백, 매지션 서클, 신의 충고, 그리고 신규 카드인 성각의 마술사 울트라레어, 엔라이트먼트 파라딘, 페마도사 아키나이트 메이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3장의 카드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럼 신규 카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듈럼 에볼루션의 신규 수록 카드는 누구일까요? 이건 8장이네요. 먼저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입니다.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 레벨 7 어둠 속성 마법사적 펜듈럼 효과 공력 2500 수력 2000 스케일 1 펜듈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의 펜듈럼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파괴하고 패 덱에서 별에 있는 마술사 한 장을 골라 자신의 펜듈럼전에 놓거나 특성화한다. 몬스터 효과 1. 자신 필드의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해서 특성화한다. 그 후 2턴에 파괴된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그 동명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을 수 있다. 2. 필드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패, 필드, 뮤즈에서 펜듈럼 드래곤, 엑시드 드래곤, 싱크로 드래곤, 퓨전 드래곤 몬스터 한 장씩을 제외하여 발탄할 수 있다. 폐왕룡 자크 한 장을 융합소환 취급으로써 엑스트라 덱에서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폐왕룡 자크를 융합소환할 수 있죠. 뒤에 있는 크로노그래프 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레벨 6 어둠 속성 마법사적 펜듈럼 효과 공격 2000 수벽 1700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스케일은 8 펜듈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의 펜듈럼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파괴하고 패 덱에서
시간에 있는 말사 한 장을 골라 자신의 편의점전에 놓거나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1. 자신 필드에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탄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서 특성화한다. 그 후 패에서 몬스터 한 장을 특성화할 수 있다. 2. 필드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패, 필드 뮤즈에서 펜들럼 드래곤, 엑시드 드래곤, 싱크로 드래곤, 퓨전 드래곤 몬스터를 한 장씩 제외하고 발탄할 수 있다. 폐양용 자크 한 장을 융합 소환으로 취급하여 엑스트라 덱에서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이랑 크로노그래프 메이션 둘 다 폐양용 자크를 특성화할 수 있는 카드죠. 특히 아스트로그래프 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효과 몬스터로만 나왔는데 실제로는 펜드론 몬스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채의 마술사. 레벨 4 어둠 속성 마법사적 펜들럼 효과 공유력 1500 수비력 1000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스케일은 8이고요. 펜들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 필드의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다. 2턴 그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와의 전투로 상대에게 주는 전투 데미지는 배가 된다. 그 후 이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루이상 펜들럼 드래곤 카드로도 취급한다. 1.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펜들럼 드래곤 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아의 마술사. 레벨 4 어둠 속성 마법사적 펜들럼 효과 공유력 1700 수비력 800 펜들럼 스케일은 8입니다. 펜드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탄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턴 종료 시까지 절반으로 한다. 그 후 이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루이상 엑시 드래곤 카드로도 취급한다. 1.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경우 자신의 묘지에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탄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계 마술사. 레벨 4 바람 속성 마법사적 펜들럼 튜너 효과 공유력 1600 수비력 1400입니다. 스케일은 1이고요. 그리고 펜들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 필드의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발동한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후 이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루이상 싱크로 드래곤 카드로도 취급한다. 펜드럼 소환한 이 카드는 싱크로 소환에 사용할 경우에 제외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독의 마술사. 레벨 4 어둠 속성 마법사족 펜들럼 효과 공유력 1200 수비력 2100입니다. 스케일은 1이고요. 펜들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의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계산 전에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데미지 스텝 종료 시까지 1200 올린다. 그 후 이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루이상 퓨전 드래곤 카드로도 취급한다. 1.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경우 필드의 안면 표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부 오드아이즈 펜듈럼 드래곤과 다크레벨리온 엑시 드래곤, 클리어링 싱크로 드래곤, 그리고 타워베넘 퓨전 드래곤의 마술사 버전 몬스터들이죠. 유예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흥미로운 효과입니다. 다들 덕분에 펜듈럼 데크 융합도 되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성상의 펜듈럼 그래프 지속마법 카드입니다. 성상의 펜드론 그래프의 이해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마법 함정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마법사족 몬스터를 상대하는 마법 카드의 효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안면 표시의 마술사 펜드론 몬스터 카드가 자신의 몬스터 존 펜드론 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발탄한다. 덱에서 마술사 펜드론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시공의 펜드론 그래프 지속함정 카드입니다.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의 이해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마법 함정 중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마법사족 몬스터를 상대는 함정카드의 효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자신의 몬스터존 펜런존의 마술사 펜드런 몬스터 카드 한 장과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이 효과로 카드를 두 장 파괴할 수 없을 경우 필드의 카드 한 장을 고르고 묘지로 보낼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한 장이 빠졌네요. 마지막 한 장은 성각의 마술사. 성각의 마술사 랭크 4 어둠 속성 마법사조 엑시즈 효과 공격 2400 수비력 1200 엑시즈 소재는 레벨 4 마술사 페니럼 몬스터 2장입니다. 이 카드는 상계 카드를 엑시즈 소화제로 한 엑시즈 소환으로만 엑스트라 덱에서 특성할 수 있다. 1. 1턴에 한번 이 카드 엑시즈 소재를 한 개 제거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의 덱 뮤직 카드 및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안면 표시의 페니럼 몬스터 중에서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2. 1턴에 한번 자신의 몬스터존 펜딜럼 존의 펜딜럼 몬스터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경우 대신에 자신의 덱에서 마법사족 몬스터 한 장을 무지로 보낼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9장의 카드가 추가되었네요. 이제 폐용용 자크만 나오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